그러지만 뭐 앞사 죽어버리더라고. 그래서 그리고부터는 걔 믿기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.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네요. 얘가 예전에 침대. 뭐 다 준비해 오셨네. 야야야, 여기 들어가자. 아이고, 별놈 꼬라기도 아이고 좋다. 자자자자. 아이고 복순아, 여기 따뜻하다.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될 건데. 그래도 야 이름 어떻게 해요? 왠지 몰라. 뭐래? 이름. 이름 뭐 강아지 새끼지 뭐라. 귀남이라 그랬죠, 막 귀남이. 귀남이 아들이 귀하니까. 깽깽이라고 해. 아들이 암만 귀해다가 안다. 강아지 새끼지 뭐 딴 게 있나? 응? 강아지 새끼라 하지. 강아지 새끼라 그러라고? 이름이요? 강아지 새끼, 강아지 새끼지 뭐. 아니 그래, 얘기도 두 글자로 해야 돼. 너무 길어. 바둑이라 해라고 마. 바둑이? 이 해가 바둑이 색깔이 아닌데. 아까 왜 자꾸 추워가 그 가만히 있는 거 아니 자주 좀 보라고. 아니 추워가 이거 가만히 있는 걸 왜 자꾸 꺼내 그래.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알아. 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을 게 개나기다. 이거 오줌 싸나 이거 봐라. 또. 추워가 이래잖아 봐라. 할머니 어디 나 지지 흘린다 웬일이고 이거 봐라. 추워서 이래. 추우니까 그래 추워. 다시 들어와라. 이렇게 내가 싫다 하지 왜 싫다 하노. 아이고 이름 질라고 얼굴 보려고 그랬지. 쟤도 강제 소환됐어. 이래 주니까 까마했잖아. 그러니 키우니까 자꾸 귀 나오잖아.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길이 필요하다니까. 아니, 맞아 이거 이제. 네. 그럼 이름 뭐 얻고 들라 후포라고 줘라. 후포. 후포? 아니 그러면 얘가 후포리니까 성을 후로 하고 이름을 포리로 할까? 포리가 더 낫네. 포리를 하든도 꼬리를 하든도 마음대로. 포리를 안 돼? 그건 뭐예요? 아니 이번에 피검사 하신 거 네. 다 괜찮으시던데. 또 특히 저 아버님은 이번에 37년생이시니까 홀수년도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피검사 같은 거를 무료로 해줘요. 이제 또 5대암 검진도 해줘요. 5대암 검진. 그래서 위암, 뭐 대장암은 이제 대변검사로 하고 유방암, 자궁경부암, 간암검사 이런 거를 이제 본인 부담 뭐 한 조금만 내고 이제 그런 5대암 검진 사업을 나라에서 하죠. 그래서 그러니까 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. 걔요? 응. 아, 야 가만히 있을 건데 이렇게? 마늘 까야지. 예. 그렇게. 아니 마늘 주세요. 1. 이거 가지고 오는. 아, 예. 마늘 깎을? 마늘 좀 갖고 오세요. 내가 까드릴게. 주세요, 주세요. 넉살이 너무 좋아요. 그니까요. 넉살이 좋아요. 이게 뭐 금방 까지 뭐 이거. 아이고. 이거? 사람아. 금방 까. 금방 까야죠. 아이고 우리 아가 잘 동안에 빨리 까야 되겠다. 예? 그렇다. 우리 후포리 잘 동안에 좀 까야 돼. 같이 까보세요. 자네가. 이게 뭐 금방 까지 뭐. 그렇게 금방 좋아한다. 이밖에 되지도 않구만요. 더 갖고 오세요. 일은 여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, 시하는 거는. 시하는 건데. 잘 들어. 쪽이 좋은 것만 골라야 돼. 정통한 것만 골라야 되고. 아. 있는 거는 버리고. 아리가 누른 게 또 안 되고. 아. 시할 거니까. 그럼 이런 거. 아. 이것도 안 돼. 아, 얘도 다 안 되겠네. 이건 됐다. 얘는 홀쭉해서 안 되겠군요. 왜 됐어요? 영어잼만 한데? 괜찮아. 그러면은 야 그건 되고 돼? 얘는 안 돼. 안 됐죠. 왜 자꾸 물으면 왜 나 한 번 가르쳐가지고 좀 됐지. 일하기보다 대답하기가 더 힘드는데 이거 일일이 왜 가르쳐주노 참. 참 귀여우시네요. 그 남서방님 많이 발전하셨다. 진짜 순하네, 아가가. 2개월밖에 안 됐는데. 한난 애기가 18시간을 자, 18시간. 한난 애기가. 18시간 먹고 우리 저 제이 집이 그 낳는 게 너 조리원에 일시적인 잘 자더니 지구석에 갖다 놔야 돼. 울어가지고 밤으로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잔대. 내가 이따 저 뒷바 갖다 놓고 공공 두드러 펴놔래. 우리 제이가 그걸 잘 안 자고 잘 울더라고. 우리 아들 정호가 그렇게 했느냐. 예, 아니야, 아이고. 걔 병원에 1년이나 입원했었죠. 아이고. 걔는, 뭐 이게 뇌출혈도 됐지만은, 장도 꼬여가지고, 그것도 또 응급실 가고, 아이고, 많이 아팠네. 한 살 좀 지나가지고, 소파에서 이제 떨어졌는데, 뇌에, 오른쪽에, 출혈이 가득 돼가지고, 이제,
왼쪽 팔다리가 다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한